아, 잠깐만. 이거 잘못 넣었다. 우리 영어에 대한 대한민국에는 국가의 질이 농업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주요 강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강. 한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강중 하나로 수도인 서울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강은 지역의 경제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또, 땡한. 대한민국에는 국가의 지리, 농업 및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주요 강 중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강중 하나로 수도인 서울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은 지역의 경제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아, 네, 읽어주세요. 토킹 백. 한국과 một số con sông đáng chú ý đóng một vai trò quan trọng trong địa lý, nông nghiệp và kinh tế của đất nước. Dưới đây là một số con sông lớn ở Hàn Quốc. Sông Hàn. Sông Hàn là một trong những con sông quan trọng nhất ở Hàn Quốc, chảy qua thủ đô Seoul. Nó có ảnh hưởng đến nền kinh tế và văn hóa của khu vực. Hàn Quốc có một số con sông đang chú ý đúng một vài số quan trọng trong gia lịch nông nghiệp và kinh tế của đất nông Hàn Quốc. Dưới đây là một số con sông lớn của Hàn Quốc. Sông Hàn. Sông Hàn là một trong những con sông quan trọng nhất của Hàn Quốc. Chạy qua thủ đô Seoul. Nó có ảnh hưởng lớn đến nền kinh tế và văn hóa qua khu vực. Hàn Quốc có một số con sông ăn càng네. 당주 주의 주의. 주위에 주의, 네. 주의 맞아요. 동무 말조 관종 종 자리 네, 지리 주의. 그다음에 농업 농업 빈대 경제. 과 닭고기 이거 꼭지 나라죠 나라 아. 단역 나라 나라의 국가 경제, 네. 오케이 중요합니다 네. 이것은 모송곤송 강입니다. 큰 아. 강, 주요 강, 큰 네, 주요한. 한국. 이것은 한국에서 큰 강, 아, 큰 강. 입니다. 다음 것 같습니다. 다이델라. 송한, 한국 한강은 라모총, 권송 관종 옛 아주 중요한 강한 중에 하나입니다. 아, 한강 자의 흐릅니다. 와 네. 아, 네. 지나서 서울 수도를 흐릅니다. 수도인 서울, 이것은 아. 이 강은 너뭐안 흥롱 큰 내년 경제 문화 지역의 그 지역의 경제 문화에 큰
An Hưng. Yong Hang 뭐예요? 영향, 영향, 오케이. 아, 안흥, 영향. 영향을 받습니다. 아. 네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행한, 어려운 단어 없죠? 주요 항목 중 일부는 다음 것 같습니다. 네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네이버 지도 알죠? 네이버 지도. 아, 네. 네이버 지도. 네이버 들어가서 지도 검색하면 나오는데, 여기서 한강 검색해볼게요. 여기 한강. 여기가 아마 밤섬. 아, 네. 한강은 서울. 네, 서울이, 한강에가 까봤어요. 네. 한강은 여기가 서울을 흐르는데 보면 지금 이게 지금 한강 흘러가는 거예요. 한강이 여기 서울 네. 한강이 흘러서 김포 흘러서 이쪽 임진강 쪽으로 가요. 여기 임진강하고 만나요. 임진강이 위쪽인데 임진강 위에 올라가면 북한 네, 누가 네, 알아. 아는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임진강 위는 활당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강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인천 서해바다 강화 인천 네. 서해바다하고 만나고 그리고 또 한강에서 중요한 거 있어요. 네. 뭐가 중요하냐면 강 양수리라고 해서 물이 두 개가 이어지는 데가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팔당댐 있고 이쪽에 한강 쭉 올라오면 굴이 지나서 여기 보면 강이 두 개가 있죠. 여기 밑에 하나, 여기 위에 하나. 이쪽은 남한강이에요. 남한강, 남한강. 이쪽은 북한강. 북한강은 저쪽 춘천 쪽으로 흘러가는 거라서 나중에 북한강 올라가면 산이 많아서 여기 댐이 있어요. 소양강 댐. 또더 올라가면 근데 혹시 여기 겨울에 한 낭만 한강 낭만 얼 수도 있어요. 아, 네? 겨울에 얼 수도 있어요. 얼 수도. 얼기도 해요. 추우면 얼어요. 영하 한 15도 정도 떨어지면 아, 네. 얼어요. 아, 얼어요? 예. 네, 강도 얼어요. 얼어요. 예, 네, 얼다. 란. 여기 홍천 홍천 양구 원주 충주, 이쪽이 남한강, 충주, 남한강, 예. 네, 충주 쪽이, 제천시. 네, 이천 이쪽으로 해서, 여기가 서울. 한강, 잠깐만요. 이걸로 보자고. 위성 아닌 걸로 보면 더잘 보일 수 있어요. 여기 잘 보이죠, 더? 여기 한강, 이거 남한강. 남한강. 여긴 북한강인데,
여기 보면 여기가 그 소양댐 있어요. 댐 있어. 이쪽에 소양호, 소양댐 이쪽도 큰댐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낙동강, 은강. 경상남까지 볼게요. 예. 네. 먼저 티엔벳 먼저 읽을게요. 송낙동. 네. 송낙동 là con sông dài nhất ở Hàn Quốc chảy qua phía đông nam của đất nước. Nó đóng vai trò quan trọng trong nông nghiệp, cung cấp nước và giao thông. Songnakdong là con sông dài nhất ở Hàn Quốc, chạy qua phía đông đông nam, qua đất nước, nó đóng vai cho quan trọng cho nông nghiệp, cung cấp nước và giao thông. Nakdonggang là đệm gang gian gangro 국내 동남부를 흐르고 있습니다. 농업, 수자원, 교통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녹갱한 네. 낙동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으로 국내 동남부를 흐르고 있습니다. 농업, 수자원, 교통 등에서 중요한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네. 송낙동 라 건송 야이가 길다죠. 네, 길다. 가장 긴 강. 야이냐 가장 길다. 빈강. 송 야이냐. 오 한국. 짜이는 흐르다. 와 지나서 삐아 동남 남동쪽으로. 남동쪽으로, 네. 딴녹 나라. 나라에, 네. 이것은 동 지나갑니다. 바이조 관종 중요한 겁니다. 종 농업 그다음에 물 공급 네, 공값 문구국 공감. 욕 바 교통으로 중요합니다. 비행한 어려운 거 없죠? 동남부 동남, 아, 네, 동남. 비아 남동 비아 남동 수자원, 공값료, 공값료, 문 공급. 물 공급 수자원. 아, 네. 수자원이라고 해도 되고, 물 공급이라고 해도 돼요. 이거, 수자원. 아, 네. 한국에는 진짜. 수자원 공사라고 있어요. 아마 아. 베트남에도 있을 텐데, 이거 한국 수자원 공사 있어요. 아마 베트남도 있을 거예요, 이거. 물을 관리하는 거, 나라에서. 아, 네. 관리, 관리. 공급, 뉴욕, 한국. 그 다음에 농어촌 공사도 있어요. 여기 농어촌 공사, 농협, 모르겠는데. 농어촌 공사에서 이거 농업용 물 관리해요. 아, 네. 관리. 네, 빨리. 오케이. 한번 낙동강 한번 볼게요. 네. 낙동강은 부산, 낙동강 구미. 김해, 명지 이쪽에서 흐르는데,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금오산이니까 저쪽 그 대구 쪽 구미 쪽에 구미 아, 네, 구미. 예 네.
지금 안동호하고 여기 보면 경상북도 여기 안동호 있어요. 안동. 그다음에 예천. 예천에도 있고 안동호하고 예천 쪽하고 해서 이쪽으로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경천, 낙동강, 구미. 구미에서 칠곡, 청주, 창녕, 그 다음에 김해, 부산. 네. 낙동강이 송 야인약 가장 긴 네, 강. 가장 긴 강에 네. 거기 하단에서 아마 낙동강 가까울 거예요. 하단 하단. 집 있는데 지금 하단. 아 네. 부산 하단. 여기 보면 여기가 하단일 거야, 하단. 아, 을숙도, 여기 하단. 네. 이 근처 살아요? 하단역 있는데? 하단역? 좀, 아, 네. 여기, 하단역. 근처요? 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이제, 여기에서 낙동강, 여기 다대포, 을숙도. 여기 아, 학자들 네. 많은데. 그다음에 여기 명지. 여기 많이 가봤어요. 여기 이게 우이성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다. 오케이. 자, 다음. 낙동강 했고, 이제 금강, 영산강, 성진강. 그냥 금강, 영산강, 성진강 다 같이 해요. 금강은 대한민국 서부를 흐르며 풍경이 아름다운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강은 농업활동에 기여하며 지역사회를 지원합니다. 영산강. 대한민국 남서부에 위치한 영산강은 관계 및 농업 목적으로 중요한 수로입니다. 섬진강. 이 강은 대한민국 남부를 흐르며 그 유역은 농업 생산청으로 유명합니다. 오케이. 똑땡한. 예, 금강은 대한민국 서부를 흐르며 풍광이 아름다운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강은 농업 환통에 기여하며 지역 사회를 지원합니다. 용산강 대한민국 남서부에 위치한 용산과 관계 및 농업 목적으로 중요한 수로입니다. 섬진강. 이 강은 대한민국 남부를 흐르며 그 요역은 농업 생산성으로 유명합니다. 네, 티앵벳 읽어주세요. sông Gươm chảy qua phía tây của Hàn Quốc và nổi tiếng với cảnh đẹp thiên nhiên. Nó đóng góp vào các hoạt động nông nghiệp và hỗ trợ cộng đồng địa phương. Sông Yongsan nằm ở phía tây nam của đất nước. Sông Yongsan là một tuyến quan trọng cho việc tưới tiêu và mục đích nông nghiệp. Sông này chảy qua phía nam của Hàn Quốc và lưu vực sông nổi tiếng với sự sản xuất nông nghiệp. sông cơm chảy qua phía tây của Hàn Quốc và nổi tiếng với cảnh đẹp thiên nhiên nó đóng góp vào các hoạt động nông nghiệp và hỗ trợ cộng đồng địa phương. Sông Yangshan nằm ở phía tây nam của đất nước Sông Yangshan là một chuyện dùng nước quan trọng cho việc chối chữ và mục đích nông nghiệp. Sông Samjin
sông này chảy qua phía nam của Hàn Quốc và lục vực sông nổi tiếng bởi sự sản xuất nông nghiệp. Phương Hằng, bạn cho ý kiến. Để Chúng ta nên thêm những cục sơ bộ, sắt chọc, tay, bài tay. à tay để Này, hướng chạy bài tay, bài tay. Phương trong đẹp, căn đẹp, căn đẹp. cảnh đẹp A름다운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강은 농협, 수학, 활동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지역풍, 공동, địa phương à đây지원, đi góc xã hội để공동, 호조, 공동, 지역, 사회, 호조, 지원합니다. 영산강, 대한민국 남서부에 위치한 영산강은 남서부면 바이, 다이남, Tây Nam đi. Tây Nam So Uchiha bu Tây Nam so Nhung. bu Tây Nam. Tây Nam, ok. Đấy. 영산강은 관계. 관계라는 거는 이거 Quan hệ.물 흐름. 그러니까 농사 짓때 쓰는 물 흐름. 또는 물 흐름. 물길. 아, 네. 관계 đường. 및 농업 목적으로 중요한 수로입니다. 수로가 관계예요. 관계 수로 이렇게 얘기해 보통 아, 예. 관계 수로 이런 말 써요. 그러니까 관계는 이렇게 연결하는 거고, 그러니까 물을 대는 거. 이거 베트남이 잘 이게 발달돼 있어. 베트남 이거 저쪽 그 메콩강 가면 내가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락자에서 철도까지 수로 강처럼 돼 있어. 아, 네. 이거 아주 그 이거 네. 90 98km 엄청 길어. 오케이. 낙자 안 간토 쭉 낙자 된 간토 이거 수로 뭐라고 해? 좀 로목 추엔동 늑, 추엔동 늑. 네. 모 추엔동 늑, 라, 찐무이 땀, 키로미트. đường thủy là Vietnam으로 đường thủy 이런 오케이. 거예요. 오케이. 섬진강, 이 강은 대한민국 남부를 흐르며, 섬진강 낙동강하고 가까워요. 네? 섬진강 낙동강 가까워. 경상도 네. 진주 그 지나서 하동 경상도 하동하고 이쪽 우쪽에 광양 전라도 광양 사이에 있어요. 유역은 농업산림성으로 유명합니다. TMB 볼게요. 송금라 짤과 뼈다이 뭐 한국 노이팅 유명하다. 뭐 깐데 경치 텐옌 텐옌 뭐예요? 天然 천연 자연 네 자연 자연 경관 띠엔옌 노 이것은 동꼽 바오까 꽃아동 파동 농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하고 바호초 지역 사회에 호초 역사회에 대해 호초 보호자 중요한 나왔었는데 지원 호초 도움을 줍니다. 피곤하다 도움 도 우리 회사는 이름은 금강이에요. 아 금강 네. 금강 기업 금강 공업. 금강 공업회사 네네, 오케이. 맞아요. 송영산 남옥 야타이남 남서쪽에 있는 영상 송영산라 모 추엔동 녹
그 관종 중요한 물길 수로 주현동 네. 물길이 있고 저 맥도이 추 도이 추 그게 띄우. 도이 추바 묵진 농협 네. 생산성 묵진 도이 추 아, 생산성 네. 왜 띄어 있죠? 네, 도이치 농업 목진 농업 생산 진 근데 정산과 무산 가까워요? 아니야 영산강은 전라도 목포 아, 전라도 목포 네. 목포 완전 끝이야 먹고 여기는 낙동강은 동쪽, 아, 네. 영산강은 따해 서쪽, 중간에 아. 섬진강. 남쪽에 강이 큰게세개 있어요. 금강, 영산강, 섬진강. 송섬진, 아, 네. 나이자이과 비아남 남쪽. 루부 송 노이징 유명하다. 루부 송 강. 산쉐 농협. 농업 자원으로 아, 농업 생산 산수업 산소 네. 생산하다 생산 한번 괜찮아. 볼게요 아 우선 아 금강 볼게요 금강은 충청도 하고 충청도 시, 충청도 하고 이게 금강이 여기가 금강 용담호예요. 전라북도 무주 아, 이난 있는 전라북도. 용담호 여기서 흘러서 북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금강 영동 아, 네. 대전으로 가 대전 대청호 대충. 있고 대전 쪽 공주 아, 네. 세종 공주 부여, 그 다음, 이렇게, 공주 있죠? 부여, 그 다음에, 흘러서, 서천, 이쪽, 서해바다로, 장항, 서천하고, 군산 사이로 흘러가요. 아, 서천, 네. 이렇게 한 바퀴 쭉, 여기서 시작해서, 윙, 돌아서. 이렇게 흘러가요. 이게 금강. 아,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새만금 있는데 여기도 동진강하고 만경강하고 동진강 있는데 그렇게 큰 강은 아니고 그래도 커요. 여기는 엄청난 제방이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영산강. 이게 영산강. 여기 목포 영상 있죠, 목포. 아 목포. 목포 네 목포에서 네 예, 목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광주에서 나주, 화순, 나주 광주, 아 나주. 나주가 아 옆에 있어. 화순, 나주, 함양, 순천. 나주가 어딨나? 함평, 화순. 나주호 나주 명산강, 장성군. 광주군 누가 잘안 보이네. 어쨌든 요렇게 담양 이쪽까지 쭉 흘러가요. 명산강. 네. 서쪽. 그 다음에 섬진강. 섬진강은 여기 하동 여기 섬진강 잘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요거 남해 있죠? 남해 여기 남해 여기가 섬진강 요거 섬진강 여기 섬진강 예뻐요 예뻐 하동군 구례 남원 곡성 이쪽에서 이렇게 오수 이쪽에서 흘러들 여기 보면 옥정어라고 있어 옥정어 이게 옥정어 옥정어에서부터 내려와서 섬진강으로 이렇게 이렇게 흘러와 요게 한국의 주요 강 아, 네 좋아. 그러면 마무리 이거 한번 읽어봐요 윤곤성 강들은 những con sông. Y강들은 뉴콘성, 예, 이 강, 그러나 콘성 나의 네. 동갑바오베 아름답고, 주님, 자연의 아름다움, 또 한국, 아, 네. 말라모 반종, 과수팟션, 농업 너무 수자원. 네. 팟젠이 뭐예요? 발전. 발전, 농업 발전. 발전 아닌가? 발전? 발전은 잘하다. 발전. 반천 네. 농립, 교화, 난농, 나라의 농업, 공업, 농업과 농립, 공업. 공업의 아.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곳이다. 나 여기 보면. 여기 대한민국에는 국가의 지리, 농업,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아닌데 이거 아 여기 이러한 강들은 대한민국의 이거 대지 자연 이 탱글 뭐죠? 자전축 자연 자연 잠깐만. 오케이. 특이한 뉴고성 돈값 비하다. 돈 나이 돈값 밥에 뎁쭈 주년 자연 네, 주년 자전적 주년 아, 오케이. 발전, 발전. 발전. 그 다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총, 모판, 한 못 봤는데 역할을 한다. 오케이. 그럼 다음 주제 뭐 할까요? 다음 주? 아니, 다음 주제. 내일 주제. 아, 네. 방 했으니까, 바다 할까, 바다? 네, 바다 좋아요. 바다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섬. 이런 거. 바다, 섬. 바다. 먼저 바다, 먼저 해, 바다. 그러니까 베트남 바다. 한국 바다. 오케이. 네, 함께 좋아요. 오케이 네. Good night. 잘 자요 굿나잇.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